최근에 링 파이낸셜 노드를 구매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중요한 패턴을 하나 또 발견을 했는데요.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노드는 코인의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노드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낼수 있겠더라고요. 실제로 그게 됐어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링 파이낸셜에 링 코인이 있습니다. 이링 파이낸셜에 링 코인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, 요 빨간색 보이시죠? 요 빨간색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주식으로 치면 저점 라인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링 파이낸셜에 들어갔던 거는 한 원화로 따지면 한 37만 원 그리고 33만 원 정도 이 정도 때예요. 그래서 나름 높은 가격에 들어갔었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그 악재들,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불안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들을 발견을 했죠. 그런데 요 시점에서 이미 이러한 시작가 근처에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두 번을 겪다 보니까,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뚝뚝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는 이벤트를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, 아, 가격이 오르면 팔수 있겠다. 그러면 수익이 날수 있겠다. 그래서 이 시점까지를 경험을 하고 다시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했죠. 그래서 좀 기다려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링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. 이 빨간색 부분,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,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손해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링을 구매도 해보고 가지고 있던 것도 같이 팔아서 불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. 더블업이 됐습니다.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게 조금 전에 LVT나 그리고 토르를 말씀드렸는데, 토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1달러를 하고 있는데요. 전체 뷰를 봤을 때 가격이 처음 시작한 가격대들 있죠. 이런 데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상으로 받은 코인이나 추가적으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럴 때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토르 코인을 매수했다가 급등을 기대하고 소액으로 한 100만 원 언더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재미 삼아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. 큰 금액으로 할건 절대 아닙니다.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. 솔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한 이틀 사이, 지금 요때가 12월 16일, 그리고 조금 더 올랐을 때가 역시나 12월 16일인데, 12월 16일에서 18일 이틀 사이에 거의 10배가 올랐거든요. 이런 애들은 실체가 있으면 여기 이 정도에서 혹은 한뭐 10원 정도에서 멈춰주고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. 이게 실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뭐 게임 회사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었었고요. 실체가 있는 이런 갈라 같은 경우들 있죠.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 저점을 절대 깨지 않는 거죠, 이런 애들은. 그러면 뭐 0.39달러 혹은 0.24달러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 저점 뭐 0.075뭐 이런 수준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. 0.02 이런 수준으로요. 이틀 전에 매수했던 그 러버초 LTV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소르나 링을 따라가지 않을까. 지금은 가격이 한 5배 정도, 제가 5.8 정도에 매수를 했었으니까 원화로 바꿔보면요,
36이거든요? 그러면 6이라고 치고 6배가 올라와 있습니다. 6배. 그래서 얘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, 링이 초창기에 쭉 치고 올라가죠. 그리고 뚝 떨어뜨리죠. 그리고 소르 같은 경우에도 12월 8일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죠. 그리고 완전 바닥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얘는 어떤 가격에 제한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. 그 솔저노드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너무 세가지고요, 힘이 지금. 근데 LVT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지금 6배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세긴 한데 이 LVT, 링, 소로는 계열이 같다고 보거든요. 체인이 달라서 그렇지. 링은 BSC 체인이고 소로하고 LVT는 아발란체 체인이에요. 그래서 체인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 LV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토르의 가격 추이대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,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시작가에 근처에 왔을 때 코인을 좀 매수를 해놓으면, 적은 금액으로 매수해놓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뭐 혹은 신정 때, 그러니까 새해 연말 연시에 뭐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뭐 이벤트, 뭐 외식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 정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링이 또 이 정도 오면은 링 좀 사고요. 가지고 있던 것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고 한 40만원 넘으면 최소한 30만원 후반대에 링을 다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어떤 패턴, 특성, 노드와 코인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특성들을 발견을 해서 한번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제 의견을 공유하는 거고요. 뭐 사라 마라 뭐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한번 지켜봐 보시죠.